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여의도에서 13년간 기자 생활했던 박진아 기자라고 합니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만 좀 딥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좀 촬영 중에 있고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 HLB랑 같이 엮어서 말씀을 좀 드렸어서 이 유한양행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께서 이 유한양행만이라도 따로 한번 촬영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금요일 영상을 좀 급히 켜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유한양행 일단은 브리핑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어제, 자, 금요일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고자 금일 또한 지금 11만 1,80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주가가 계속 윗쯤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주분들께서 어떻게 질문을 하셨냐면, 자, 제가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라이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이 유한양행이 지금 11만 1,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물량을 다 던지고 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기자님? 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수익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완전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자 진입을 하신 종목이라면 주주님들 자유대로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전량을 매도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전량 매도를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유한양행은 아직까지 더 상승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만에 하나 지금 11만 원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이 유한양행이 대략 한 15만 원, 16만 원, 최소 이만큼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주님들 배안 아프실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주분들께서 배 아프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상 어떤 종목이든요, 지금 전량 매도는 절대 잘못된 매매 방식이라고 봅니다. 전량 매도죠, 매도. 전량 매도는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자, 여기에서 비중 축소는 할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여기까지 상승을 해주고, 자, 이때 검은 월요일이죠. 자, 여기까지 하락을 해줬다가 다시 한번 주가를 말아올리면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결국에는 계속 하락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때 물량 소화를 할때 매수하신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 되게 지금 수익을 잘 보고 계신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전량을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비중 축소를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자, 주가가 여기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가는 거 보고, 와, 이거 진짜 많이 상승을 했네. 그럼 나 먹고 나와야겠다 싶으셔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50% 덜고 나머지 50%또 덥니다. 또는 전량 매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주가는 여기가 목표치인데, 여기까지가 목표인데, 여기까지 갈 건데, 여기에서 전량 매도를 해서 내가 팔고 나갔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 그럼 배안 아프시겠어요? 엄청 아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좀 지저분하니까, 자, 여기. 자,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비중을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비중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또 다시 한번 20%를 덜어대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번 20%를 덜어냅니다. 여기까지 상승을 했네. 자, 여기서 한번 또 비중 축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은 물량이 얼마나 있어요? 자, 20%, 20%, 20%, 20%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자, 80%, 비중 80%를 먹고 나온 부분이고 나머지 20%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가 갑자기 주가가 떨어질 겁니다. 오, 떨어지네요. 근데 떨어지다가, 이거 떨어진다. 매도하자, 매도하자. 자, 이쯤에서 매도를 해도 안 늦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중 축소 20%를 해도 안 늦는다. 물론 여기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현저히 적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매도를, 전량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매도하는 것보다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서 비중을 덜어내면서 매도를 한게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비중 축소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제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사실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이오주는 기술적 성과랑 시장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락이 많이 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바이오 업계 전반의 규제 변화나 경쟁사 동향도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 이 유한양행을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FDA 승인이 어떻게 됐어요?
됐다, 성공했다 라는 부분이고, 사실상 어떤 기업이든 투자를 하려면 이 기업 성장성 또한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의 재무 상태나 기업 가치도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인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그리고 재무 구조도 상당히 탄탄하고요. 매출 또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약품 제조랑 판매 부분에서 정말 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부채 비율도 보자라고 한다면 부채 비율도 현저히 낮은 상태로 정말 안전한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 FDA 승인에 대해서 엄청난 힘을 받았죠. 그러므로 주가가 여기까지 상승을 했는데, 자, 기사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산 항암제 최초 미국 승인, FDA 승인, 이 유한양행 역대 최고가 간다 라는 느낌이죠. 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랭라자 개발부터 FDA 승인까지 정리해둔 부분이고요. 이 부분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영상 정지해놓고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읽어보자면, 자, 유한양행 폐암치료제 랭라자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허가를 받으면서 이번 주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 그리고 유한양행 주가는 지난주 대비 11.97% 오른 106,600원에 장을 마감했지만, 자, 지금은 어때요? 11만 1,8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앞으로 더 갑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자면 랭라자가 국산 신약 최초로 글로벌 연매출 1조 원을 넘어서는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유한양행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 유한양행은 랭라자와 미국 존슨앤드존스 항암제 리브리완트를 함께 투약하는 병용요법이 FDA에서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FDA 승인을 받은 한국 신약으로 9번째고, 항암 분야에서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 수출을 해서 출시까지 이어진 첫 번째 사례다. 그리고 그동안 수면장애, 뇌전증, 자가면역 질환 등에서 다양한 국산 신약이 FDA 승인을 받았지만 항암제는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실패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처음으로 성공시킨 게 어디예요? 우리의 유한양행이다 라는 겁니다.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랭라자는 국산 31호 신약이고, 폐암은 암세포 크기에 따라서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뉘는데, 비소세포암은 전체 폐암의 80%가량을 차지한다. 구글의 데모로 불리던 수전 워치츠키 전 유튜브 최고 경영자도 비소세포 폐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이 랭라자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돌연변이 활성을 억제해서 암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뇌전이가 발생한 폐암 환자에게도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랭라자는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이 개발을 했고, 유한양행이 2015년 기술 도입을 했다. 제가 이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HLB랑 엮어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전에 유한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에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 자, 유한양행은 2018년 존슨앤드존슨 자회사 얀센의 랭라자의 글로벌 개발, 판매 관리를 1조 6천억 규모로 기술 수출을 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얀센으로부터 약 800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 단계별 기술료를 수령을 하게 되면서 판매에 따른 별도의 로열티 또한 받게 된다. 그리고 얀센이 설정한 랭라자의 미국 시장 매출 목표는 50억 달러, 얼마예요? 하나로 6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자, 이 기사로 하여금 지금 유한양행이 왜 상승 모멘텀이 강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유한양행 절대 팔지 말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수익권이라서 뭐 재미는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매도를 안 하니까 크게 와닿지가 못한다 하시는 주주분들도 가끔가다 계시더라고요. 자, 비중 축소를 하시되,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종목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어떤 종목이에요? 사실상 지금 9월 달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불장이 올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이때도 뭐 눈 감으면 종목 잡으면 다 수익권이었고 다 수익 보고 그랬었는데, 자, 이번 연도 9월에도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유한양행 또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힘입어서 더욱더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유한양행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가정을 해놓고, 자, 유한양행 보유해둔 상태에서, 자, 다른 종목을 단기적으로 수익 보시면서 이 단기 종목 또한 매수를 해서 수익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단기 종목 선별하기가 되게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기 종목을 선별을 하더라도 진짜 자금을 늘리려면 어떤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복리식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복리식 매매가 뭐예요? 자, 지금 자금이 많이 없다 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셔서 제가 100만 원으로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이게 종목들입니다. 이게 종목들이라고 가정을 해요. 자, 여기다가 100만 원을 담습니다. 그럼 우리가 30% 수익권이다라고 한다면 얼마 수익이에요? 총 130만 원이죠. 자, 원금 포함 13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130만 원으로 그 다음 종목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30% 수익 볼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얼마예요? 17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도 30% 수익이면 220만 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리식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복리식 매매에 대해서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투자 스타일이지만 이대로 진행돼본 적이 없다. 그냥 거의 없다. 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문자를 주실 때나 아니면 라이브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주주분들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가능한가요?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절대 가능합니다. 근데요. 적어도, 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제가 바로 가능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못 합니다. 이러면 제 장사꾼이죠. 그쵸? 근데 전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적어도 제가 하는 말에 있어서 확신이 드시게끔 이 도움은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도 복리식 매매. 원하고 나도 자금 늘리기가 뭔지 한번 느껴보고 싶다. 나도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요. 자, 위에 연락처로 자, 유한 남겨주시면 제가 복리 매매 가능한 종목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자를 제가 왜 유한이라고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어렵게 말씀드린 거지 그냥 이게 뭐냐면 자, 목표가와 앞으로의 주가 전망, 그리고 제가 탐방 다니면서 얻어온 정보로 하여금 구성해둔 거고요. 유한양행에 대해 목표가, 주가 전망, 탐방 다니면서 얻어온 정보. 사실 이 정보로 하여금 목표가와 주가 전망 예측해놓은 부분이고요. 유한양행 완전한 수익 매도까지 정말 큰 도움 되실 거라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 복리식 매매 가능한 종목과 이 정보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도움드린다라고 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저 이런 애매한 시장에서 언제 뚝 떨어질지 모르는 이 시장에서 유튜브 영상 촬영해서 주주분들께 도움드리는 그저 유튜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올림으로써 수익 창출되는 부분 일절 없고요. 자, 말 그대로 도움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나도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이 유한양행의 완벽한 타점과 자, 참고로 분할 매도 타점입니다. 그리고 복리 매매 가능한, 복리식 매매 가능한 종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 저도 우리 주주님들 연락처를 알아야지 종목을 추천드리고 정보를 드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안 되는 문자 주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이제 제 연락처로, 사실 간혹도 아닙니다. 하루에 한 세네 개씩 종목을 주시는데, 정말 선한 마음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종목을 추천해 주시는 거 압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3개만 되더라도 일주일이면 21개가 돼요. 그쵸? 근데 이런 종목들이 쌓이면 이게 스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캐치했냐면, 전에 이제 주주분들께서 연락을 주셔서 바로 연락을 드린 건데, 주주분들께서 너무 기다렸다. 왜 이제 연락 주시냐 하시는 주주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 종목들이 쌓이면서 스팸으로 넘어가서 예기치 않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박 기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하시면은 다시 한 번씩만 유한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빠르게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제가 복리 매매 가능한 종목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 종목, 무상증자 종목입니다. 자, 이 SK이터닉스 또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대략 한이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께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 온다라고 하면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때쯤에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 결정 전에 30% 가까이 수익이 났고, 지금 무상증자 결정까지도 된 상황입니다. 기사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수익권 기다리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영상에 지금 담아드림으로 인해서 놓치신 거에 되게 많이 아까우실 텐데요. 이번에도 매수하실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못 믿어오실 수도 있어요. 저랑 소통 안 해보신 주주분들은 못 믿어오실 수도 있는데, 못 믿었다라고 하신다면 돈안 되는 문자 주시고, 제가 어떻게 우리 주주님들을 대응을 해드리는지, 도움을 드리는지 확인을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추천드림에 있어서 우리 주주분들께 좀 목소리 높여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탐방다님에서 얻어오는 정보로 하여금 어떤 정보 드렸어요? 자, 한동훈 정책주였던 DTN 시어로 드렸고요. 뭐 테크인 드렸고요. 셀리드 드렸고요. 이 셀리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 주고요. 뭐 YC, 뭐 우리기술 등등에서 많은 종목들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다시는 놓치지 마시고 그저 담아보시고 제가 타점까지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드리는 대로 수익 실현해보셔도 우리 주주님들 자금 늘리기에는 정말 큰 도움 되실 거라고 믿고 추천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받아가셨으면 하고요. 또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유한양에 매도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매도 안 됩니다. 매도 금지입니다. 주주님들 매도 금지. 지금으로부터 비중 축소 사실 한 30%까지는 해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타점 또한 제가 또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비중 축소를 하다가 보면은 잔량이 남잖아요. 근데 이 잔량 같은 경우는 언제 매도해요? 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텐데 제가 그래도 우리 주주분들보다는 정보가 조금이라도 더 빠르겠죠. 저랑 전량 매도를 해야만 할 때까지 소통 이어가신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꼭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나 뭐 이 정보들 다 제가 유튜브를 안 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 안 하는 그날까지 전부 다 무료 말 그대로 도움이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셔서 받아가셨으면 하고 수익 극대화해서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소통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마이너스에서 0 0에서 플러스 뭐예요? 손실라도 멘징할 수 있고 멘징하면 수익 볼 수 있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 성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성공 투자가 결과론적으로는 우리의 목적지라고 한다면요. 이 목적지를 삥삥 둘러서 가는 게 아닌 자 곧장 가실 수 있게끔 저 박 기자가 내비게이션 역할 하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손잡고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합니다. 아 주주님들 코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신 주주분들이 너무 많이 봤는데요.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하셔야지만 수익 보고 돈도 벌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장마철인 만큼 날씨 체크 잘하셔서 우산 필수로 챙기셔서 외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